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시고, 이렇게 그냥 나 이혼하고 싶다. 내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그냥 도망나고 싶다. 마음이 딱 그런, 막 배신당한 느낌, 딱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한방 딱 맞은 기분? 아니면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다.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니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신랑이 저 아들도 있는데 혼인신고 안 해줘요. 그게 무슨 뜻이야? 같이 사는데 애도 낳고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 애기가 몇 살이에요? 19살이요. 네? 19살이요. 아니, 그러면 애기는 누구한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요. 정말 답답할 만하네. 근데, 아니, 19살 먹을 동안 언니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믿고 살았어요. 또 해주겠지. 내년에 해준대. 또 해주겠지. 믿었어요. 19년 동안 계속 내년에 해줄게. 또 내년에 해줄게. 19년 동안 속은 언니가 바보 아니야? 사랑이니까 믿었죠. 애한테도 잘해주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어떡해. 근데 왜 이제 점집이 찾아오셨어? 진작에 뭐 애기 3살 때나 4살 때나 아니다 싶을 때 찾아오시지 그러셨어. 응? 그게 뜻대로 돼요? 그냥 믿고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남자 믿고 살잖아요, 여자들이. 아니, 믿고 사는까지는 좋아요. 언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봤을 때는 그래요. 영어로 느꼈을 때는. 얘도 정말 이쁜 것 같고, 또 언니도 사랑한 걸로 느껴져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해줬을 때는 그 남자의, 뭔가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 잘 산대요. 안 깨지고. 아, 머리 아파. 혹시, 동사무소 가서 좀 뛰어보시기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또 그렇게 아니 어떻게 뛰어봐요? 전 남으로 사는 아, 거 그렇구나. 아, 그렇다. 맞다, 아니잖아. 맞다. 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그쪽에 그 가랄 일이죠. 가날 일이죠. 근데, 아, 진짜 그러네. 남이네. 부부가 아니네. 진짜 법적상은 부부가 아니네. 어머, 어떡해. 그리고 그거 하면은 못 산대는데,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데, 그럼 진짜 헤어진다는데. 묶여봤네. 법적으로 묶여주면 못 사는 게 맞지요. 맞아요. 어? 법적으로 묶여주면 못 살아요. 언니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가정 있어요, 바보야. 가정 있다고. 그걸 하기를 안 해보는 언니가 마음 너무 아프네. 하기를 안 해보는 언니가 바보지. 혹시 애 아빠 집에 자주 들어오셔요? 매일 들어오세요? 바쁘니까 뭐한 시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죠. 남자가 일하다 보면 술 먹고 바쁘면 그렇죠. 아닌가? 착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한테 다른 나 말고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그냥 아니면 그게 내가 아는 게 두려워서 내가 그냥 묻어버리는 건지 나는 이거로 생각해. 내가 언니가 전혀 의심 안 해라고 생각 안 해. 해봤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진짜 그걸 완전히 파버렸을 때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어? 내 애기하고 못살것 같아서 나는 언니가 묻어둔 걸로 난 느껴지는데 아닌가? 맞아요? 사실이에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참고 살아야 되지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나 어떡하라고. 아니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만저만 했네. 19년 동안 살았으면 아기를 낳고 살았으면 부부나 똑같은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할 때뿐인데 그를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남편의 처사가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굳이 물어본다면 이 남편은 결혼했고 또한 자식들하고 열심히 이쪽 생활은 이쪽 생활대로 열심히 잘하고 이쪽 생활은 이쪽 생활대로 아주 만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혼 안 해요. 절대로 이혼해서, 또한 그 본처한테 내가 사실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자식을 낳았네? 라고 말을 안 해요. 자기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 자기 자식 사랑한 거 맞아요, 언니 아들. 그러나 자기 이익 앞에서는 당신 자식 밖에서 모른 척할 사람입니다.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그럼 애기는 엄마한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사세요. 그 언니가 모르고 알고도 저지른 죄, 모르고도 저지른 죄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혼인신고 났는데 무슨 이혼을 할 것이고 근다고 해서 언니가 그 남자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언니가 어? 뭐 그냥 언니도 즐기면서 살아요. 아 죽고 싶단 말좀 하지 마. 내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 잘 추스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어요.